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가 보여지는 습관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표정도 있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손짓을 좀 많이 해요. 뭐 이런 것도 습관인데, 제일 잘 보여지는 습관이 어떤 걸 것 같으세요? 말! 맞아요.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뭐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화할 때 당연히 말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습관 중에 잘 보여지는 거 바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을 잘하고 싶죠. 네. 그리고 이왕이면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딱 맞는 말도 하고 내 마음도 잘 전달하고 싶고, 이왕이면 상대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좀 이렇게 조금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말을 잘하는 것 참 어려운데, 먼저 오늘 이분의 말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들으면 조금은 팁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말마음연구소의 김윤나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 이야기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탁 남아서 그 사람을 막 힘을 주게 하고, 또 오래 살아남아서 그 사람이 아, 나 그 말 듣고 참 그 순간을 버텨냈다, 사람을 살리는 말들도 있고요. 또 어떤 말은 막 후벼파죠. 그래서 말에는 또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두고두고 이를 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이렇게 아팠다. 그러니까 말에는 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이번 주 이렇게 지내오면서요, 나 누군가한테 좀 말을 아프게 한 적 있으실까요? 지금 표정이 있나? 근데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여기 강의 오기 전에 이제 아이한테 따끔한 말도 하고 남편한테 후회할 말도 하고 왔고요. 근데 또 반대로 나도 말로 상처를 받지요. 네. 그런데 말그릇이 큰 사람들은요, 남한테 말로 상처도 덜 주고요, 그리고 나도 상처를 덜 받는데요. 그 방법은 셀프토크를 잘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셀프토크가 나 혼자 하는 혼잣말 같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말그릇이 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그릇을 키울 수 있을지 저하고 한번 천천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그릇이 뭔지를 좀 같이 나눠볼게요. 내가 밥그릇은 아는데 말그릇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주 쉬운 개념이에요. 우리가 원래 사람을 그릇하고 잘 비유하잖아요. 사람마다요, 말을 담아내는 그릇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 넓이, 깊이, 또 그릇이니까 재질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좀 달라요. 제가 그릇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제 들으시면서 최근에 내 그릇은 얼마나 됐는지, 어떤 그릇과 닮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먼저 이 말그릇은요, 좋을 때는 별로 이렇게 서로 분별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성격 이상한 사람 아니죠? 분위기가 명확하지가 않네요. 우리 옆에 오신 분 한번 쓱 보시겠어요? 성격 이상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 말은 좋을 때 다 좋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이제 힘들어지냐면 자극이 불편해질 때, 내 맘처럼 말이 돌아가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이 말그릇이 그때서야 이제 딱 분별이 되거든요. 먼저 말그릇이 작은 사람은요, 외부로부터 불편한 자극이 왔을 때 공간이 없잖아요. 여력이 없다 보면 말이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말이 툭 튀어나갑니다. 이제 그런 말은 내가 심사숙고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를 좀 더 방어적으로 만들거나 상대도 공격적으로 나오는 말들을 우리가 하기 마련이에요. 게다가 속도가 빠른 말은요, 우리가 후회를 좀 많이 하죠. 이불킥 한다고 하잖아요. 아, 내가 그렇게까지 말할 거는 아니었는데, 아, 내 진심은 그거는 아니었어, 이런 후회를 좀 많이 합니다. 내가 좀 그런 편이라면 나를 작은 그릇에 좀 비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작은 그릇, 간장 종지 같은 거 있죠.
앞접시 같은 거. 네, 그런 거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고. 근데 큰 그릇도 있죠. 큰 그릇은요, 상대적으로 좀 쉬운 개념이에요. 이제 외부로부터 불편한 말이 딱 들어왔을 때 나도 불편해요. 완전히 괜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반응하기 전에 잠깐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여력이 있으면요, 그냥 말로 받아치기 전에 잠깐만, 여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어떤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또 엄마로서, 부모로서, 친구로서 내 역할에 맞는 말은 뭘까? 이런 찰나의 순간을 좀 가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아까처럼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으로 상대를 만들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한 팀인데 같이 잘해보자 라는 느낌을 전달을 하죠. 그런 사람들의 말은요, 말이 많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하면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좀 그런 편이라면 큰 그릇과 비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릇이 있을까요? 뭐 냉면 그릇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항아리라고도 하시죠.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말그릇은 작년보다 지금 좀 더 커지셨어요? 역시 분위기 애매해요.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나이가 든다고, 시간이 흘러간다고 자연스럽게 커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죠. 자,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루 종일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크고 작은 불편한 일이 많아요.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하시는 분들 뭐가 불편하냐, 제가 강의를 다녀보면요, 선배도 불편하다고 그러고 후배도 불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선배한테 물어요. 어떤 말을 후배한테 들으면 불편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요즘은 이제 후배한테 일을 시키잖아요. 뭐 이것 좀 해줘, 뭐 이것 좀 급하니까 뭐 보고해줘, 뭐 이렇게 하면요, 제가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하지 누가 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선배는. 그리고 왜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서 천불이 나지요. 우리 때는 저런 거 묻지도 못했는데, 이런 마음 들어요. 근데 또 후배도 마찬가지예요. 후배도 불편한 일이 많다고 해서 제가 왜 불편하냐고 여쭤보면 선배들이요, 충분한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야, 나 때는 그냥 했어. 뭘 묻냐는 겁니다. 그리고 기껏 해갔더니 다시 하라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었으니 그냥 다시 해와, 잔말 말고. 이렇게 말하면 후배들도 상처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는 어때요? 뭐 말해 뭐예요, 그죠? 저는 이제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거든요. 다들 친근하게 보시네요. 제가 아들 둘 엄마라 그러면 이렇게 축하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괜찮겠냐며, 딸 하나 더 생각이 없냐고 이렇게 많이 위로해 주시는데요. 진짜 저도 불편한 일이 많아요. 저도 워킹맘이니까 뭐 아침에 전쟁이죠. 이제 아이들을 막 아침에 깨우면요, 저희 아이는 딱 눈 뜨자마자 말해요. 어머니 학교는 왜 있나요? 이렇게 물어요. 아주 자꾸 본질적 질문을 아침마다 하니까 승질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남편 하는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저희 시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 아직 결혼 안한 도련님이 둘 있으시거든요. 그 도련님을 좀잘 챙기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 마음은 심정이 이해가 갔는데 그 말이 되게 좀 서운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 특히 그러냐면 제가 너무 바쁠 때, 제가 너무 힘들 때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어머니 전화하셔서 좀 이렇게 불러다가 밥도 좀 헤매기고 좀 이렇게 챙겨라 라고 말할 때 좀 서운했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남편한테 어머니가 이렇게 전화하셔서 말씀하셨는데 나 그 순간 좀 서운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요, 이때 남편이 어떻게 나와줘야 돼요? 답 정해져 있죠. 우린 알잖아요. 네, 그분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그런 의도는 아니셨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왜 어머니의 의도를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아우, 그럴 때 좀 서운했겠네, 그렇게 들렸어, 이렇게 말해줬더라면 어머니도 내 상황을 모르니까 그러셨겠지 라고 대화가 아름답게 풀렸을 텐데 그때도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그런 관계 말고도 크고 작은 모임 많으시죠. 그냥 동네에서 커피 차 한잔 마시는 친구들도 있고 동창 모임, 동호회 모임 많으실 텐데 그럴 때도 사실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랑만 엄청 하는 친구 있죠? 표정이 지금 있다는 표정이시거든요.
그리고 말만 하면 그냥 남편 자랑, 동 자랑, 자식 자랑 한다거나 자기 얘기만 막 하려고 한다거나 예, 마저마저가 엄청 크네요. 지금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더 우리가 힘든 상황은 뭐냐면요. 좋은 의도로 대화를 시작했는데도 마무리가 찜찜하게 아 이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대화가 이렇게 됐지? 이런 서운한 대화들도 일상에서 꽤 많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과 코칭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에 관련된. 그래서 얼마 전에 고객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너무 공감이 많이 됐고 저도 이런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서 상황 하나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막역한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이제 하던 일을 그만두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둘입니다. 그 친구를 나주부 친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하고 있고요. 박승진에서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나주부 친구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나저나 너 정말 좋겠다. 나 진짜 회사 그만둔 거 잘한 건지 모르겠어. 너 정말 부러워. 근데 그 말을 들은 낯설로 친구는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더래요. 너무 또 이제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아, 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될지 몰라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말이 반사적으로 나왔냐면요. 아니야 말도 마. 나도 힘들어. 아, 우리 부장은 나한테만 일 시키고 그리고 후배들은 말귀도 못 알아먹고. 근데 사실 그 정도로 힘들진 않대요. 그 정도로 별로도 아니에요. 보람도 느끼고 뿌듯하고 얼마 전에 승진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나도 모르게 말이 그렇게 나오더랍니다. 게다가 남자친구 흉도 막 보게 되더라요. 야, 넌 그래도 결혼해가지고 안정적이잖아. 내 남자친구는 어제도 술 마시고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아, 짜증나 진짜. 막 말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러지? 싶더래요. 그렇게 이제 한창 말을 하고 나니까 이제 나주부 친구도 듣다가 뭐? 너네 회사 진짜 이상하다. 대체 왜 그런다니? 아 그리고 네 남자친구 그렇게 안 봤는데 성격 이상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마음이 뭔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내 오빠를 내가 욕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 오빠를 남이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반응하기가 어색해지고 민망해지고 그냥 더 이상 대화가 재밌게 진행되지 않더라. 아마 일상에서 우리가 친구하고도 이런 대화가 있고 남편하고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이렇게 좋은 의도로 좋은 관계로 대화가 시작됐는데 왜 이렇게 꼬여버렸을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저는 우리가 대화할 때 실시간으로 내 마음을 확인하면서 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이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말은요 마음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요 입은 그냥 출구인 거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좀 더 재미있게 편안하게 건강하게 하려면 요 입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실시간으로 어떤 말이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면서 이게 지금 내 마음이 맞나?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말이 맞나를 체크하면서 대화해야 이렇게 대화가 산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말과 마음의 관계를 빙산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빙산은 수면 위에 보여지는 것은 일부고 그 안에는 더 거대한 실제가 있다 할 때 많이 쓰는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수면 위에 보여지는 저 이렇게 티키타카 좀 전에 그 친구 둘이서 한 건요. 자기 마음도 모르고 막 주고받은 거예요. 그런 대화는 진실되게 연결된 느낌을 갖기가 어렵죠. 그럼 진짜 연결된 대화는 뭐예요? 저 수면 아래를 체크해서 그것을 퍼올려서 말해야 우리 대화가 참 좋구나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진짜 중요한 하이라이트인데요. 그럼 내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알아야 뭘 확인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마음의 구조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마음의 빙산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아래부터 볼게요. 욕구, 기대, 감정, 생각, 지각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욕구부터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욕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원하는 것이라는 것은 방법이나 수단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물 마실까 콜라 마실까 이건 방법이죠. 그런데 갈증을 해소하고 싶다는 욕구예요. 그러니까 욕구는 인간에게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욕구를 가지고 있고 제가 여기에 온 이유도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이유도 어떤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욕구를 향해 움직이는 존재.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보면 이 마음 이 그림 안에서 가장 밑에 있죠. 그 말은 그만큼 중요한데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잘 모른다는 거야. 왜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면서도 막 말할 때 있고 막 되게 많이 먹는데 내가 왜 이렇게 먹지? 이럴 때도 있고 막 여기저기 쇼핑도 하고 막 여기저기 다니지만 지금 내가 속이 허한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잘 모를 때가 많단 말이죠. 자, 그러면 사람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기대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의 기대는요, 나 자신에 대한 기대도 물론 있지만 어떤 기대가 더 클까요? 상대에 대한 기대죠. 특히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기대,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게 되죠. 이 정도는 알아 주겠지, 이 정도는 해 주겠지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근데 기대해보니 어떠셔요? 그렇죠. 할 말이 많지요, 우리가. 저 기대가 충족이 되면 대화가 어려울 수가 없어요. 너 좋고 나 좋고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려운 대화는 저 기대가 충족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한 칸 위로 올라가 볼게요. 드디어 수면 위로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감정이 빡 와요. 근데 이때요, 감정의 속성 중에 하나는 감정은 한 번에 하나씩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정은 늘 세트로 다녀요. 항상 무리를 지어 다니는 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분노 100% 이런 감정은 잘 없어요. 예를 들어 화도 나는데 서운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복잡 미묘한 감정이 순간순간 그 사람에게 확 와요. 그리고 밀물과 썰물처럼 우리 마음을 오고 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감정들을 실시간으로 느끼면서 대화하지는 않지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더 천천히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감정에 특히 매우 서툴러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퉁칩니다. 퉁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아 열받아 이제 이렇게 아 짜증나 이런 거 있죠. 그냥 퉁치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는 더 많은 풍성한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걸 읽지를 못하는 그게 글씨를 못 읽으면 까막눈인 것처럼 감정을 모르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지각, 생각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진 않지만 머릿속에서 지가 뭘 안다고 우리 오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 라던가 야 나는 네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넌 그것도 몰라주냐? 여러 생각들이 들겠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지면 수면 위에 있는 게 좀 감지가 되거든요.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감정이.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막 떠돌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대화를 제대로 하려면 정보를 잘 읽어야 되죠. 어떤 정보요? 우리의 욕구를. 내가 뭘 원하지? 우리의 기대를. 내가 상대한테 뭘 기대했을까? 우리의 감정을, 내 지금 기분이 어떻지?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확인해서 말하면 굉장히 대화가 안전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제 좀 나누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특히 오늘은 이 감정과 욕구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감정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 감정은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진짜 이거는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유일무이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지요. 얼굴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것처럼 감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봐도 누군가는 슬퍼요. 누군가는 기뻐요. 누군가는 두려워요. 그거는 오로지 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답게 대화하려면 이 감정이라는 감각 정보가 기본이란 말이죠. 그런데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구구단은 그렇게 되게 열심히 막 혼나가면서 배웠지만 감정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훈련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른이 돼도 감정에 다 서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학술적인 용어는 아닌데요. 경험적으로 유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몇 가지 유형을 한번 보면서 나는 어떤 유형인지를 고백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볼까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번호로 딱 표시를 할 테니까. 폭포수 호수 수도꼭 지역. 이름만 들어도 아마 느낌 오시죠? 이제 폭포수 유형은 불편하면 그냥 말로 쏟아내야 본인 속을 다 개워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저 물보라가 다 승질,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폭포수 유형들은 재밌는 게요. 코칭을 제 발로 안 오세요. 이렇게 대화나 관계가 힘드신 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이분들은 제 발로 안 오세요. 왜 안 오는지 아세요? 본인은 속이 깨끗해. 스트레스가 다 비워내고요. 어머 나는 괜찮은데요. 그래서 주변에서 끌려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좀 코칭을 해야 되겠다 해서 끌려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참지 못하고 제 발로 오시는 분들이 바로 호수형이죠. 외로워도 참아요. 억울해도 참아요. 슬퍼도 참아요. 화가 나도 참아요. 여기도 이제 호수형이 있으실 텐데요. 호수형의 이야기는 또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쌓인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제 호수, 이제 바다는 안 그렇지만 이제 호수 같은 데 가면 멀리서 보면 평화롭고 좋죠.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가까이 가면 어떤 줄 아세요? 악취가 장난 아니에요. 막 쓰레기가 떠나나요. 막 순환되지 않으니까요. 막 파도치지 않으니까요. 호수형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수도꼭 지형은요, 진짜 건강한 마음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긍정감정이나 부정감정을 그냥 정보 차원에서 깔끔하게 씁니다. 그래서 좋은 감정도 잘 표현해요. 기뻐요, 고마워요, 만족스러워요, 평온해요. 내가 참 좋습니다. 이런 표현도 상대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정보잖아요. 정보를 보여주듯이 이렇게 쓰고요. 근데 진짜 실력자는 부정적인 감정도 잘 쓴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조금 놀랐어요. 그건 조금 제가 부담스러워요. 그건 제가 좀 불편한데 좀 고민해봐도 될까요?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건 너무 슬프네요. 이렇게 내 감정을 그냥 찰나찰나에 먼지처럼, 그 티끌처럼 가볍게 그냥 해소시켜버리니까 본인의 마음에도 남지 않고 상대에게 가도 티끌이니까 상대가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다는 거죠. 속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도 건강하게 하죠. 근데 보세요. 호수형은요. 어떤 줄 아세요? 상대적으로 이제 감정이 쌓이면 터지게 돼 있죠. 근데 호수형은요. 날을 잡아요. 감정은 표현할 날. 내가 다음 주 수요일은 꼭 그 인간한테 말할 거야. 날짜를 잡아요. 다지면서 내가 어떻게 말하지? 막 마음의 준비를 해요. 전화요. 너 수요일 날 시간 되니? 너무 부담스러워. 왜 무슨 일이야? 지금 말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만나서도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감정을 태산처럼 쏟아버려. 방출하는 거죠. 그럼 상대가 어때요? 진작 말을 하지. 당황스러워한다거나 왜 이제 와서 이래? 화를 내면서 오히려 그러면 이제 호수형은 그래 감정은 표현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더 꽁꽁 싸는 그런 이제 부작용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화를 잘하려면 좀 수도꼭지형 연습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감정에 서툴르게 되었을까?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연습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감정 연습을 하기로 이렇게 독려받지 못했어요. 우리 부모로부터. 감정은 제일 처음 배운 사람들이 부모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서툴렀기 때문에 그들도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격려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친한 친구한테요 어떤 부탁 하나를 했어요. 좀 당연히 들어줄 줄 알고 부탁을 좀 하나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좀 당황스럽다.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좀 불편하네. 그 친구가 그렇게 감정을 딱 표현하면 여러분 솔직히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감정을 알게 되어 기쁘다. 정말 나는 이런 정보가 너무 중요해. 이런 마음은 안 드시죠? 뭔가 불편해요. 아니 뭐 또 굳이 뭐 그렇게 네 마음을 다 얘기하니?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고, 이건 뭐냐면 감정은 정보인데 표현하는 게 서로 부담스러워졌다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감정을 표현했을 때 제지당하고 하지 말라고 제압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른들 앞에서 화내는 거 아니야! 버릇없이! 예, 살면서 다 들어보신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좀 바꿔야 하거든요. 화날 수는 있어. 그러나 어른 앞에서 소리 지르는 건 안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처음 듣는 표정이신데 이런 문장. 어, 그런 문장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누는 거죠. 감정은 받아줄 때 행동은 훈육해야 되는 영역인데 우리는 잘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슬퍼해야 되는 무슨 한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또 남자들에겐 두려워하면 안 돼, 울면 안 돼, 뭐 세 번 따져서 울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좀 표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여러 개의 감정 단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냥 검색창에 감정 단어라고 치시잖아요. 요즘 정보가 너무 많죠. 정말 감정 단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말그릇이 큰 사람은요. 첫 번째 어떤 셀프 토크를 많이 하냐면 어 잠깐만 내가 지금 감정이 어떻지? 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딱 나한테 물어보시겠어요? 스스로? 어 지금 내 감정이 어떻지? 이렇게. 예, 만약에 감정 단어가 여러 개 있으시다면 다행인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코칭을 하다 보면 내 마음 안에 감정 단어가 다섯 개 이내인 것 같아요. 그냥 열받고, 뭐 짜증나고, 좀 약간 우울하기도 하고, 뭐 좋을 때도 있고, 뭐 그렇죠 뭐 이 정도. 네. 근데 보세요, 내가 일상에서 감정 단어가 나한테 몇 개 없어요. 폐가 나한테 몇 개 없는데. 그 순간순간 대화할 때 내 감정이 어떻지? 아, 내가 지금 좀 조급하구나. 그래서 말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네. 이렇게 감지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에서 그냥 물어야 돼요. 설거지 하시다가 지금 내 감정 어떻지? 청소기 돌리시다가 지금 내 감정 어떻지? 마치 오늘 뭐 먹지처럼 하셔야 돼요. 내 감정 어떻지는 아주 자주 메뉴를 묻듯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이제 5학년이 되니까 늘 열이 받지만 언제 열이 받냐면 저녁에 이제 숙제를 저녁에 꼭 이제 9시가 넘으셔야 또 숙제를 하시거든요. 그럼 저도 고된데 이제 숙제를 할 때 특히 수학 숙제 할 때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요. 아이가 이놈의 수학 숙제 인생에서 뭐가 필요하냐며. 사실 우리도 한 번씩 생각해 본 거긴 한데 이까짓 거 그냥 대충 해버려야지 막 이런 걸 말로 표현하는 아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아이 앞에서 말그릇이 깨질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도 알아차리지 못하면 상대 마음은 공감해 주는 건 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저희 집에는 이 감정 카드가 여러 벌 있거든요. 자녀분이 어리시다면, 좀 어리다면은 감정 카드 몇 벌 집에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폐가 많이 없을 때 이제 감정 카드로 같이 보면 되게 좋은데요. 이제 카드를 주면서 아이한테 네 마음을 보거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지금 네가 느끼는 감정 옆에다 다 꺼내놔봐 하면 이제 쫙 펼쳐놓고 아이가 이제 옆으로 꺼내요. 근데 저도 참 놀랬어요. 이제 짜증도 당연히 꺼내고요. 하기 싫으니까요. 화도 꺼내요. 그런데 그 아이의 감정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도 꺼내요. 걱정도 꺼내요. 5학년, 6학년 되면 더 수학이 힘들다던데 지도 걱정되는 거예요. 그 작은 마음에도요. 그리고요. 또 마지막에는 미안함도 꺼내요. 엄마한테 미안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머니 미안합니다. 제가 상당히 지금 불안해가지고요. 조급하고 두려움이 앞서거든요. 뭐 이러도 무섭겠죠? 아이가 이렇게 말해도. 근데 우리도 서툰데 아이도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지만 그 작은 감정의 보따리에는 그렇게 많은 감정이 있던 거죠. 그럼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야? 라고 아이를 바라볼 때와 아, 저 아이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걱정과 미안함이 같이 있구나 라고 바라볼 때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감정 정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엄마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이를 바라볼 때 진짜 짜증나. 아, 힘들어. 아, 지쳐. 이렇게만 보면 저도 승질이 확 나요. 저도 아이 앞에서는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질문이 있죠. 뭐죠? 내 감정이 어떻지? 네. 말하기 전에 이걸 물을 수만 있다면 아, 내가 지금 화도 나요. 지치기도 합니다. 짜증도 나지만 걱정되죠.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지금 5학년 때 성적이 대학교의 성적과 확 연결이 돼버리죠. 아, 내가 불안하구나. 이 불안이 내 거구나. 지금 아이는 5학년이야. 이런 내 정보와 접촉하면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감정 정보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말그릇이 큰 사람의 첫 번째 셀프토크는요, 잠깐 내 감정이 어떻지? 예요. 아, 이 감정에 관해서 심리학에서는요, 이 버스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오늘 좀 들려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큰 버스 한 대가 있고요. 이걸 우리의 인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자는 당연히 내 인생이니까 나겠죠. 근데 이 인생에는요, 수많은 정류장들이 있어요. 거기 꼭 멈춰야 돼요. 그래서 딱 멈추잖아요. 근데 손님이 앞문으로 탑승을 하는데 좋은 손님도 가끔 타요. 근데 반갑지 않은 손님들도 엄청 많이 탑니다. 두려움, 짜증, 분노, 우울함이란 손님들이 엄청 타요. 버스가 크니까 이제 손님이 많이 태울 수 있죠. 그럼 이 손님들이 또 진상 손님이에요. 가만히 안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운전자를 막 위협하고 소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운전자는 다양한 선택들을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승질나서 버스 놓고 내리는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잠깐 멈춰 있는 거죠.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선택은 뭐가 있냐면요, 싸워요 손님하고. 야, 두려움 너 나와봐.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얼마나 감정 소진이 많겠어요. 내가 나랑 싸울 때가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이런 분이 가장 많으실 텐데요. 듣지 말자, 보지 말자, 없다고 생각하자. 네, 많이들 그러실 거거든요. 그런데 없는 존재가 아닌데 없는 척을 하면 사단이 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손님들이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계속 태우기만 하고 보지 말자, 듣지 말자 하잖아요. 그럼 뒷문으로 내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타는 거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하는 거는 잘 빨리빨리 내리는 거, 그것만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아,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 그럴 수 있지. 감정은 영원한 게 아니고 왔다 가는 거고 내가 그렇게 다 느끼는 건 이유가 있는 거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운영해야 삶과 함께 춤추면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감정과 함께 욕구와 기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감정은 감정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이 감정은 길을 알려줘요. 무슨 길을 알려주냐면 내가 뭘 원하는 게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보통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건 욕구가 좌절됐다는 신호거든요. 욕구가 충족이 안 됐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얘네는 사실 한 세트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좀 갈립니다. 말그릇이 큰지 작은지 어떻게 갈리냐면요, 이제 불편한 감정이 딱 들 때 저 아래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빙산 아래로. 그러니까 두 번째 셀프 토크는 이거예요. 내가 뭘 원하지? 그런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내가 불편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너만 잘했어도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빙산 아래로 더 깊어지기보다는 이 수면 위로 바로 나가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대로 에너지가 뻗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하고 남편보다 더 늦게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제가 들어갔을 때 한 10시쯤이면 아무도 깨어있지 않길 바래요, 저는. 근데 10시 넘어 들어가도 뭐 그냥 그 도깨비 시장 같거든요. 집안은 엉망이고 설거지는 가득하고 아이들은 숙제도 덜 끝낸 상황이에요. 그러면 본인도 피곤할 거예요, 남편도. 그럼 저도 순간적으로 그 집안 꼴을 보면서 당신 뭐 한 거야? 이렇게 말이 툭 나오죠. 근데 제 욕구는 남편을 비난하려는 욕구가
아니죠. 체육,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체육은 뭐였을까요? 좀 쉬고 싶다. 네. 편안하게 나를 보호하고 싶다라는 욕구예요. 그래서 아, 남편이 좀 아이를 빨리빨리 케어해 줬으면 안 그러니까 좀 화가 나고 지치고 속상한 마음인데요. 저도 그 순간 아, 내가 지치네. 아, 내가 뭘 원하지? 내가 쉬고 싶구나. 여보, 내가 지금 쉬고 싶어. 쇼파만 좀 바로 치워주겠어? 이렇게 아름답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접촉하지 못하면 저도 이런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도 연습해야 되겠죠. 내가 뭘 원하지? 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나주부 친구하고 낯설로 친구로 가볼게요. 그들은 과연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대로 나누지 못한 걸까 생각해보면 나주부 친구는 어떤 욕구 있었을까요? 좀 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는 이 삶도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왜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 친구는 친구야,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해내고 싶구나 이렇게 말 못하죠. 그럼 낯설로 친구는 또 어떤 욕구가 있었을까요? 아마 친구를 돕고 싶은 욕구, 친구를 지키고 싶은 욕구도 있을 테고 친구와 더 깊이 진솔한 얘기를, 대화를 나누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도 자기의 욕구에 접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우리 그럼 욕구도 알아봤고 아까 감정도 알아봤어요. 그러면 대화가 좀 달라졌겠죠? 아이고, 엄마로 살기 진짜 힘들지만 그래도 안정적이고 편안해서 좋은 것 같아. 그래? 나도 하고 싶은 일 하고 연애하고 지금 이대로 좋아. 그러면서도 아이들도 있고 안정적인 너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도 좋아. 애들 보면 예쁘니까 시간 가는지도 모르겠고. 넌 일할 때 언제 가장 불안했어? 아무래도 내가 낸 아이디어가 선정됐을 때? 야, 그것도 내 새끼잖아. 그치, 그치. 이런 대화가 되어야요 우리는 만나면 아, 대화가 참 좋았다. 아, 뭔가 마음이 탁 차오르고 이런 거 있죠. 집에 가면서 우리 소감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소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에이, 내가 뭐하러 지금 찍어바르고 나왔을까. 집에서 그냥 내가 라면이나 먹고 그냥 텔레비전이나 볼 거 진짜 내가 왜 나왔지 하는 만남도 있으시죠. 네, 있어요. 저도 있고요. 근데 또 어떤 만남은 이래요. 아, 뭐 행복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 이렇게 편하게 만나고 맛있는 거 먹는 이 한 사람만 있으면 내 인생 좀 괜찮지 하는 만남도 있어요. 부디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왜 만날수록 어색해지는 사이도 있고 만날수록 깊어지는 사이도 있죠. 그러니까 늘 로비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지하 1층, 지하 2층 자꾸 들어가 봐야 해요. 근데 그 상대의 지하를 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오늘 우리가 배운 빙산을 기억하세요. 저 사람 감정을 나누고 그 사람 생각을 나누고 그 사람의 숨은 욕구를 나누고 기대를 나눌 때 우리는 지하로 깊어집니다. 그런 만남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피곤해요. 네. 그런 진솔한 만남들을 조금만 늘리셔서 아, 대화 살만 난다. 네, 내 인생 괜찮다. 이런 경험들을 조금만 더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 정도에서 마칠까요? 오늘 우리 김윤나 소장님과 이 말그릇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우리 두 가지 확실하게 배운 거 있죠? 우리 복습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물어야 되는 거? 내 감정이요. 아우, 훌륭한 학생들. 두 번째는? 뭘 원하는지. 아, 완벽합니다. 맞나요? 정확합니다. 아, 오늘 너무너무 강연이 귀에 쏙쏙 들어왔죠. 네. 에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우리 두 가지 아주 확실하게 배웠어요. 말할 때 우리 두 가지 꼭 기억하면서 대화를 하면 진짜 우리 말하는 소통의 고수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프로그램 소통의 고수잖아요. 아, 오늘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리 오늘 그 방청객분들한테 또 질문도 직접 받았어요.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됐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 질문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제 코칭에서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전화하는 친구가 있어요. 전화를 하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자기 힘든 일을 막 얘기하죠. 그럼 난 다 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끊어요. 이제 본인은 개운해져서 끊죠. 그럼 다른 사람 감정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이제 힘들어요. 근데 또 정작 나도 주면 괜찮은가? 내가 필요할 때 그 친구가 나한테 도움이 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힘들어서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 만나주지 않거나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구체적인 관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느끼신다면 전화 오면 받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약간의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그 친구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아마 감정의 쓰레기통이라고 느끼기 전에 나한테 분명히 신호가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신호가 있었냐면 이게 먼저 감정은요 몸으로 오거든요. 감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몸을 타고 우리에게 와요. 예를 들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다던가 친구하고 대화하는데 막 속이 답답해요. 그리고 마음이 무겁고 막 그런 아마 신체적 증상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모른 척 하셨을 겁니다. 왜냐면 그 친구가 좀 안 됐으니까 뭐 나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여러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으시려면 그런 나한테 감각 신호가 왔을 때 아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불편하구나 내가 부담스럽구나 내 신호를 빨리 감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의 용기 내가 너 얘기를 들어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조금 지쳐있어 우리 나중에 통화할 수 있을까? 이 정도 그래서 그거를 뱉어내실 때 내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내 마음에서 그 손님이 왜 후문으로 내리는 느낌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 말할 때 굉장히 떨린다고 하시거든요. 안 해보신 분들은 내 감정을 표현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상대가 기분 나빠할까 봐 관계가 단절될까 봐 겁내하시는데요. 해보시면 생각보다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상대가 너 어쩜 그럴 수 있니? 나한테 이래도 돼? 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역시도 내 감정을 접촉하시고 용기 내보시라. 네, 꼭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네, 먼저 뽑아봤어요. 네, 맞아요. 이 감정 쓰레기통 이런 우리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사실 막 좀 이렇게 나한테 털어냈으면 내 얘기도 좀 들어줬으면 그렇죠. 좋겠는데 보통 그러지 않아요. 그죠? 네. 네. 오늘 그래도 우리 잘 배웠죠? 네. 아, 사춘기가 나왔네요. 사춘기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엄마한테 푸는 경우가 많죠. 힘들어서 그렇구나 하고 받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엄마를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나요? 어디까지 받고 싶으셔요? 이게 사람마다 안 받고 싶은데요. 네, 그 사춘기 때는 왜 내가 이제 재조정에 들어가는 시기죠. 그래서 내 딸이 아니고 어제 본 아들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할 시기라 우리가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한 시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라고 해서 모든 감정을 참는 것은 오히려 의사소통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를 정보로서 아이들한테 저는 알려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의 감정 대화는요. 상대 거 한번 알아주고 내 거 한번 보여주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이요. 그러니까 상대 거 알아주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내 것도 표현하고 무슨 말이냐면 너도 네만 같지 않아서 자꾸 짜증이 날 거야. 너도 네가 답답하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푸는 거라고 생각해. 이거 뭐죠? 상대 거 한번 알아주는 거. 근데 그것만 하실 수 없어요. 근데 엄마도 네 마음을 알면서도 화가 날 때가 있어. 엄마도 마음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있네. 내 것도 들려주셔야 돼요. 이제 사춘기가 됐다고 하는 건 관계의 성숙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의 이런 행동이나 언행이 상대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내가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알려주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좋고요. 왜 요즘 엄마들은 이제 아이한테 영어 교육 때문에 CD 같은 거 많이 들려주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발음은 갖고 있는데 좋은 언어를 들을 경험이 많이 없어요. 좋은 언어 CD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결국 부모가 들려주는 게 전부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려면 엄마가 자신의 감정 정보를 덤덤하게 하실 수 있어야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는 줄 알았지 이렇게 되면은 그 뒤에 숨은 정보를 잊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하나 알아주고 하나 표현하기.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사춘기 지나면 이제 성인인에 도입하는 단계입니다. 그러셔도 되는 단계죠. 네. 직장 다니는 딸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직장인이 보람도 있죠. 네. 근데 야근이 많아서 힘들다고 전화 올 때가 많아요. 어떻게 말을 해주면 좋을까? 예, 아마 이 딸이란 이름을 바꾸면 다 쓰실 수 있어요. 친구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제 있으실 텐데요. 가장 좋은 대화는요. 말을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어떤 들려주고 싶은 주옥 같은 아름다운 말 엄마가 오늘 강연을 갔는데 말이야 그 강사님이 말이야 우리 또 이렇게 배움과 성장의 욕구가 많은 엄마들이 자꾸 또 한수 가르쳐주고 혹은 이제 내 아이에게 걱정되는 면을 내가 알잖아요. 너가 좀 이래야 되지 않겠니? 라던가 그것만 안 하셔도 일단 첫 번째는 누군가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는 내 말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려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군가의 말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면 자기 말에 자기가 일어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질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딸한테. 그러면 이제 어떤 질문 해주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야, 너 진짜 보람도 있지만 체력도 딸리고 진짜 힘들겠다. 이렇게 마음도 알아주시겠죠. 당연히 오늘 우리가 배운 거요. 근데 질문한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너는 요즘 언제가 제일 재밌냐? 보람 있고. 이런 거 물어봐 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친구가 막 얘기하면서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근데 보람 있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에너지가 쫙 올라가요. 근데 그럴 때는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이 친구가 좀 신나질까? 그러니까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질문을 툭 던져서 본인이 말하면서 이제 신나도록 하고 싶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 아, 너무 체력이 딸리고 야근이 너무 많아 이제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너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엄마 궁금하다 이런 거 있죠.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안이 있을 거예요. 그걸 먼저 물어봐주고 확인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대화를 충분히 하시고 나서 끊기 전에 근데 엄마가 걱정되는 마음에 하나만 말해도 될까? 그리고 이제 엄마가 혹시 좋은 지혜가 있으시다면 하나 정도 주시는 거. 그게 가장 지혜로운 부모의 대화가 아닐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전화가 왔다는 게 엄마한테 뭔가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엄마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전화를 안 드리죠.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봐야 에이 이러면 안 할 텐데 엄마한테 뭔가 위로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미 잘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말,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 표현하는 방법들도 좀 많이 배워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수장님 방송 보시는 분들 위해서 한 말씀 좀 남겨주세요. 아, 네.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입단속만 하지 말고 우리 마음 잘 케어하시면서 상처를 덜 주고 덜 받는 건강한 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re's one thing left to do.